너무 먼저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일단 앉아보시고 한번 판단하시죠. 오, 고맙소. 네, 특별 제작한 거거든요. 아, 특별 제작했어? 어, 여기 에어컨 나오나 여기에서? 에어컨까지는 제가 아직 그렇게는 안 듣고 한번 앉아보시죠. 뒤에서 선풍기 같은 거 나오면 좋겠는데? 어? 제가 뒤에서 부채질 해드릴게요. 가격은 얼마야 이거? 일단 앉아보시죠. 가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딱 앉아보고 딱 맞출게. 앉아보시고 누워보시고 뒤에 이거 오른쪽 당기셔가지고 180도까지 한번 누워보세요. 이거? 네. 편하시죠? 팔걸이 조정도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네. 이쪽에 바깥쪽에는 위아래고요. 양옆으로도 되고 앞뒤로도 돼요. 예. 이렇게도 되고 이걸 누르면 좌우도 되고. 편하시죠? 편하시지 않으세요? 예, 저를 내 방에 갖다 놔. 내 방에 갖다 놔. 처음에 앉았을 때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을 되게 받아서 좀 푹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푹신하면 좀 오래 앉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하드해야 오래 앉으면 편안할 수 있다. 처음에 앉았을 때는 소프트하면은 아, 편한데 나중에 오래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고. 예, 저를 내 팔에 갖다 놔. 아 여기에서 조금 선풍기 같은 게 나와. 아 이게 디자인을 잘 뺀 거 같아. 예뻐 예뻐. 예쁜데 네. 이 가격이 중요하네. 어쨌든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이 정도 가격이면 네. 우리가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격이 진짜 중요한데. 네. TV에서 아니 인터넷에서 이렇게 컴퓨터 의자를 보면은 가격대가 나오잖아. 아, 좋은 게 나오고 아, 어떤 거는 뭐 30만 원대도 있고 15만 원대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안 사봐서 내가 15만 원대는 어떤지 모르겠어. 이 제작비까지 하면 우리가 한 받으면 소비자가 한 얼마 정도 해요?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조금 DC 해주면 조금 더 1, 2만 원 정도 DC 해주고 지인 DC에만 일단 안테나 한 20만원, 23만원 정도에 가져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100개 주는.